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? 네. 다이언투셋 29,000원에 16%. 29,000원에 16%? 네네. 네, 조마조마하다, 그죠? 두근두근하고, 그쵸? 네네. 굉장히 오래됐거든요, 이거. 메타버스 한번 정도 시세가 더 나오면요. 한 번은 지금 메타버스는 이 챗봇하고 떠나서 메타버스도 아직 재료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한 번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건 수익보다는 일단은 탈출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또 이제 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메타버스 한 번은 더 오를 거예요. 근데 다만 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또 괜히 또한번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. 한번 올라오면은 저는 3만 원이나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아, 매도하는 게 그래요. 맞아요. 우리가 본전에 팔고 난 뒤에 더 가더라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, 그죠? 근데 아, 그거는 매수가만 올라와도. 그렇죠. 팔아야 될땐 팔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이 누가 네가 봐 매수가에 팔고 나니까 맨날 매수가에 판다 이런 거 듣지 마세요. 팔아야 될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. 이거는 매수가 오면 팔아야 돼요. 아시겠죠? 이거는 올라오면은 잘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아, 감사합니다. 메타버스는 이슈가 매수가까지는 오겠죠? 네, 매수가 부분까지 갈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아, 오면 네, 잘 매도하시면 될 감사합니다. 것 같아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